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흘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도. 1091페이지 제4절 연대 채무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열흘 TV. 제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연대채무의 의미 성질. 양가지분의 의미.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여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채무인데도 다른 채무자가 전부 급부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책임자산의 범위가 채무자 모두의 일반 재산에까지 확대되고 그 결과 일종의 인적담보에 비례하게 된다. 1092페이지 양가를 보는 성질. 반갑을 보네. 연대채무는 채무자 수만큼의 복수한 독립한 채무이고 채무들 사이에는 주종관계가 없다. 그 결과 연대채무를 발생시키는 범위례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무비호 또는 취소 가능한 것일지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각 채무자의 채무는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으며 채무자 1인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다. 또한 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만이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반가로 이번에 채무자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한 개의 전부급부가 있으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왜냐하면 각 채무자의 채무는 한 개의 급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을 목적이기 때문이다.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일정한 범위에서 다른 채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채무자가 출연을 하여 공동 면책이 되면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은 연대 채무자들 사이의 결합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결합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여기에 관한 학설은 1번에 각 채무자의 채무가 주관적으로 공동의 목적에 의하여 연결되었다는 주관적 공동관계설. 2번에 채권자에 대하여 각자가 전부 지급을 하여야 하는 변제를 공동의 목적으로 한다는 변제 공동체설. 3번에 채무자가 자기의 부담 부분에 관해서는 유채무자의 지위에 있고 다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는 보증인의 지위에 선다는 상호보증관계설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로마자 이번에 연대채무 성립 보겠습니다. 연대채무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양가대번의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연대채무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는 보통의 계약이지만 위헌과 같은 단독행위일 수도 있다. 그리고 계약으로 연대채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한계일 필요가 없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연대채무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연대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묵시적인 것이라도 무방하다. 일부 견해는 당사자가 채무자 전원의 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연대의 주장을 할 것이라고 하나 이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판례는 유사한 경우에 관하여 불가분 채무를 인정한 바 있다. 사견으로 일설이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연대채무에 관한 묵시적인 표시가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견해에 의하든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론적으로 보면 연대의 1093페이지 추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연대의 추정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대채무가 법률행위에 의해 성립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채무자 1인에게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것이라도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성립하는 영향이 없다. 양가리번의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연대채무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법률규정은 민법에 있기도 하지만 상법이나 다른 특별법에도 있다. 한편 법률이 수인이 객관적으로 동일한 배당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연대채무를 구상하지 않을 때에도 빈자 연대채무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앞부분이라서 좀 약간 개설적인 얘기가 되게 많고요. 시험이 잘 나오는 거는 뒷부분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로마트 3번 연대 재무의 대외적 효력. 1번에 채권자의 이행 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양가로 1번에 채권자는 연대 채무자 가운데 이미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전부나 일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의 청구는 재판 내에서 뿐만 아니라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고,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승소 또는 패소의 판결을 받은 후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의 변제를 받은 때에는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 채무자의 전후 또는 일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 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 재단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그리고 파산 선고 후에 어느 파산 절차에서 일부의 배당 면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면제를 받더라도 다른 파산 재단에 대한 배당 참가액을 줄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어떤 연대 채무자의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 변제를 받았거나 파산 내에서 일부 변제를 받은 후에 다른 연대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만을 가지고 파산 재단을 참가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은 회생 절차 및 개인 회생 절차에 있어서도 같다. 양가로 이번에 채무자 1인이 채무 전부를 이행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한다. 2번에 연대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양가 1번에 어느 연대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라고 한다. 민법은 416조 내지 422조에서 7가지 사유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 채무는 채권자에게 한계의 만족을 주는 점에 94페이지 객관적으로 목적을 공통을 하고 있으므로 이 공통의 목적에 도달하는 사유는 당연히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참고, 연대 채무는 채무자 수만큼의 복수의 채무이고 또 독립성을 가지므로 한계의 만족을 주는 사유 외에는 절대적 효력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 민법이든 그 밖의 것이라도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범위는 입법 내에 따라 차이가 있다. 프랑스 민법은 넓고 독일 민법은 좁으며 우리 민법과 우리 일본 민법은 중간 정도이다. 절대적 효력을 넓게 인정하면 할수록 복수의 채무들이 점점 더 하나의 채무처럼 다뤄지게 되고 그 결과 대체로 채권의 담보력은 그만큼 약해진다. 채무 면제의 경우가 대표적인 얘기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절대적 효력 사유가 많은 연대 채무는 그러한 사유가 적은 불가분 채무나 무진정 연대 채무보다 담보력에 있어서 약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양가로 2번에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방가로 1번에 면제, 대물, 면제, 공탁. 이들은 모두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어서 명문 규정이 없어서 당연히 절대적 효력이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연대 채무자 또는 연대 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변제된 금액은 민법 제479조의 법정 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지원 손해금 채무가 원본 채무보다 먼저 충당된다. 한편 여러 명의 연대 채무자 또는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 원본이나 지원 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원금이나 지연 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에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에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공동 부분 부담 부분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연대 채무자 또는 연대 보증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어느 채무 변제 등으로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면 그 채무 소멸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 전환에 대하여 미친다. 방가로 이번에 이행의 청구.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 청구에 대한 이행 지체 시효의 중단도 마찬가지이다. 방가로 3번에
채권자 지체.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지체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어느 연대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을 하는 경우 그것을 수령하면 변제가 되어 절대적 효력이 생기므로 그것을 수령하지 않은 효과에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1095페이지 방가로 4번의 상계. 어느 연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를 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소멸한다. 418조 제1항. 이 경우 채권이 있는 연대 채무자가 상계하지 않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이 하나여 다른 연대 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이는 반대 채권을 가지는 채무를 보호하고 구상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정한 것이다. 경계. 어느 연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의 경계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방가 6번의 면제.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이 하나여 다른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그리하여 가령 BCD가 A에 대하여 120만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그들의 부담 부분이 동일한 경우에 A가 B에 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면 B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 CD도 각각 B의 부담 부분 40만원의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고 80만원의 채무만 부담하게 된다. 이거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문제거든요.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그렇지만 연대 채무자 사이에 분별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채권의 담보력을 약화시키는 용이 된다. 제419조는 이미 규정으로서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판례는 채권자가 의사표시로 그 적용을 배제하여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만 채무 면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여기에 연대채무의 면제는 뒤에서 설명한 연대의 면제와는 다르다. 연대채무의 일부의 면제. 제419조의 연대채무의 면제는 전부 면제를 가리킨다. 그러면 어느 채무자에 대해서 연대채무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관한 학설은 전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 비례한 비율로 면제된 자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다른 채무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이 있다는 견해. 일부 면제가 있더라도 면제받은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액이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보다 많을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을 감소하지 않고 따라서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견해가 만류됐다. 공평 경제에서 볼 때 인성이 타당하다. 양압 7번 혼동. 어느 연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혼동이 있을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이 하나여 다른 연대 채무자의 의무도 많은다. 역시 구상관계를 간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8번에 시효의 완성. 어느 연대 채무자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부담 부분이 하나여 다른 연대 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양 방가로 9번에 계약의 해지. 계약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전원이 전원에게 하여하고 또 해지권이나 해제권은 당사자 1인에 대해 소멸. 1096페이지 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그 결과 연대 채무의 경우 해지는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과 같이 된다. 양강 3번에 상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 이에 열반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느 연대 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상대적 효력만 가질 뿐이다. 예컨대 이행 청구에 의하지 않은 시효 중단, 시효 정지, 채무자의 과실, 채무 불이행, 확정 판결 등이 그렇다. 423조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으로 일정한 사유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내적 효력 바꿔야 대내적 효력이 매우 중요한데 잠깐 쉬었다가 대내적 효력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두겠습니다. 예.